이런 거 좀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한번 맞춰봐.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많이도 안 봐라, 한 번만. 개뿔. 개뿔. 이래서 내가 스펠을 안 믿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래서 스펠을 안 믿어요. 스펠 불신론자. 구름 만나보자. 오케이. 구름이 그 많진 않죠. 갑시다. 이제 날씨까지 좀 확인하고 게임이 들어와야 돼. 이거 어떻게 타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타야 될까. 일단은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반에 저고도로 진입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해서 턴에서 들어가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좀 왼쪽으로 좀 빠져서. 여기 가능한 게 연료 탱크가 지금 이제 넉넉해져서 사실 이거는 좀 연료 많이 소모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왼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이 얄궂은 애들 있으면 그거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이쯤 가서 여기서 상승해서 진입합니다. 초반 진입각, 자기만의 진입각. 뭐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어디 가가지고 먼저 공격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자기만의 진입각만 있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탑재선 90%는 배웠다 생각해요. 탑재선 올라가면 워낙에 미사일들이 고성능이라 많이 쏘면 결국은 한도로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장을 다 쏠 수 있으면 최고고.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 70%, 3분의 2 정도만 쏴도 뭐 거의 급판에서 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안 맞는 건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쏘고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맞을 만한 가격에서 쐈는데 안 맞으면, 그러니까 70%를 쐈다 무장을,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거 안 맞은 건 할 수 없어요. 저건 잡을 각이었거든요. 아군이 이상이 잡는 건가? 앞에 뭐 하나 보이죠? 얘들은 뭘까? 너무 타이밍이 느린데. 얘 기다렸다가 잡고 가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진입하고 싶긴 한데 너무 늦게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줍시다. 벌써 누가 미사일 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아군이 쏘는 거를 좀 착각한 거 아니야? 오케이. 이 정도는 맞추겠지. 이래서 스펠을 안 쓴다니까. 이래서 스펠을 안 쓴다니까. 나한테 쏜 거야? 이번에는 역으로 고도를 한번 먹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 역으로 고도를 한번 먹어봅시다. 소변 가속 좀 하고요. 땡기고. 야, 얘는 그냥 만 미터 올라갔는데도 그 초음속에서 안 떨어지네. 와, 진짜 출력 좋다. 미쳤나.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게 현기증 날 것 같다. 자, 고도목까지 봅시다. 이 출력, 이 에너지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밑에도 안 하냐?
맞으면서 나한테 좀 자, 이렇게 너무 고도가 높으니까 이거에 맞추려면 엄청 멀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제 당하는 거죠. 속도 좀 붙이겠습니다. 당해봐라, 이 새끼. 이게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 역으로. 고도 먹는. 확실히 아무리 근데 최신 기종이라도 고도 높은 데서는 제가속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뭔가 좀 버겁다. 잡을 게 없는데? 지금 이 정도 교전 상태 되면 다들 머리 위 잘 안 보거든요. 정신 없잖아. 암살합시다. 사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사일이 그거 아닙니까? 어리칠 ET. 어리칠 ET 아니야. 할 게 없는데 한 둘 셋 네 대 남았는데 할 게 없어. 야 조심해 DM 간다. 어 왔다. 이만치 끼만치 잘 안될건데 아유 고도 먹는거 나쁘지 않은데요. 고도 먹는거 나쁘지 않은데 얘는 뭐 쫓기고 있고 강제라고 멀어지 아 좋았어. 이제 고도 먹는 플레이 이게 어느 정도 통하면 사실 초보자들은 이만큼 편한 거 없잖아요. 고도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고. 근데 조금은 요령은 있어야 됩니다. 레이더 연동 미사일들 날아올 때 그 기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할 줄 알아야 돼요. 흔히 말하는 빔 기동이라는 그 레이더 그 미사일 레이더 자체가 파 자체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잘 잡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날잖아. 그러면 이게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옆으로 날고 그러니까 앞 좌에서 우나 위에서 좌나 아니 밑에서 위나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속도면은 이렇게 레이더파가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락이 풀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구름 엄청 많은 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까까합니다. 엔진 출력만 보면 F16A형보다는 더 좋아요. 근데 C형보다는 좀 안 좋은 거지 A형보다는 좋아요. 야 구름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 밑에 있나보다. 올라올 생각도 없나보다. 기동 자체는 A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회를 잘 도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몸으로 완전 체득한 건 아닌데 이렇게 경험해 본 건 아닌데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MK 자 일단 스로틀을 제로로 해놨습니다. 비행은 안 보이게. 보여도 상관없는 것 같다. 잘 모른다. 머리 위를 안 쳐다봐. 구름 바깥이자. 그러니까 저런 애들 보이는데 나도 쟤들 못 노리고요. 쟤들도 나를 못 노려. 쟤들은 구름 밑에 있고 나는 구름 위에 있고 락도 안 잡힐 거야. 봅시다. 잡히나? 강제라고는 안 되고 안 잡혀. 너 잡혀야지.
아, 실하게 안 돼. 아, 환장했어. 오씨. 아, 진짜 여기서 무슨 교전을 하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이건 스펠밖에 쏠 각이 없는데. 맞출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스펠가 따라가려나 모르겠다. 신 아니면 다를 것 못 따라가네. 발사만 하면 무조건 죽이잖아. 발사만 하면 기만을 못하기 때문에 죽이거든. 발사할 기회를 잘 노려야 돼. 구름 안에 숨었다가 안으로 들어 나갔다가 하면서 발사 각을 잘 노려봅시다. 오케이, 왔다. 락만 되면 죽었어. 야, 빨로 감사합니다. 빨로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 지금 내가 답을 못해드려. 감사. 자, 구름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구름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저거 떼줘야 돼. 구름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날랑날랑 아시죠? 자, 그리고 라곤 하면 이제 죽은 거죠. 자, 이름 죽었죠. 아, 라곤 잡았네. 아, 대도나로 돌아. 퐁당퐁당퐁당.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요렇게 해야 되네 이 맵은. 이렇게 하면은 할만하네. 아,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은 맵이다. 이거 이게 초보자들이 하겠나 이거. 와, 애초에 제대로 식스 물리면 살 수가 없다. 해보니까 살 수가 없어. 태양이, 어, 태양이 저기죠. 잠깐 한번 조금만 고도 안정화되면 저 한번 해보게. 어땠죠? 열초정비사 진짜 락이 안되네. 어, 진짜네요. 태양에 라곤이 안된다. 오, 진짜다. 야, 이 태양 있다고 라곤 하는 거 이런 거 겁낼 필요가 없다. 오, 진짜입니다. 사워엔 태양에 라곤 안돼. 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박살나버렸다. 그거 확인하려고 에너지가 너무 박살나버렸어. 책임져. 지금 900km야 실하냐고. 고도를 조금 포기하면서도 싸워야면 태양에 라곤 안 돼. 보통 태양, 그, 찌꺼키면 태양으로 빨려가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싸워야면 그런 거 없어요. 왜 사라지나? 이거를 못 잡고 있니? 내가 해야 돼. 강제라고? 자, 사와이엠의 힘을 보여드리죠. 이러면 죽일 것 같아, 느낌이. 아닌가? 어, 맞네! 어, 잡았다! 오씨. 끼야! 사바, 사와이엠 개사기! 개사기다, 개사기. 어.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가더라도 라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자, 먹잇감을 한번 노려볼까요? 이런 거 좀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한번 맞춰봐.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많이도 안 봐라. 한 번만. 네, 개뿔. 개뿔. 이래서 내가 스펠을 안 믿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래서 스펠을 안 믿어요. 어? 스펠 불신론자. 네? 아, 위에 뭐 한 대를 찍는 겁니다. 조심해. 제가 스펠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래서. 스펠 불신론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4와 M만 6발 들고 다니고. 야, 이제 기만체가 소용이 없네. 기만체 뿌려도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네. 자, 여러분, 고도 먹으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썬 넣으십니까?